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사도신경을 마치면서 이제 두 가지를 확인하면서 마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난 시간에는 그 믿음과 관련된 칭의의 의롭게 됨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성례로 넘어가기 바로 전에 62문과 64문을 통해서 이제 행위, 기독교에서 믿음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 믿음과 똑같이 중요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행위의 의미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62문을 읽고 종전처럼 구역장님들께서 답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2문, 왜 우리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라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문답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행하는 선한 행위가 아무 가치가 없고 소용이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여기서 핵심 개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요 개념하고 또 의롭게 하다라는 개념입니다. 행위 자체는 굉장히 고결하고 의미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가 다른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수는 없다 이 얘기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는 의란 과연 무엇이냐, 이게 아직까지도 합의된 공통된 정의가 안 내려져 있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철학자들은 맨날 이런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의란 무엇이냐. 근데 이제 성경은 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의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곧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인간이 의를 행한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대로 행동하는 게 의를 행한다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이 무엇이냐, 율법이죠. 율법.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사회법이나 종교법이 아니고 도덕법, 십계명으로 잘 압축되어 있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인간이 의를 행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는 어떤 인간이 어떤 인간보다 그것을 더 잘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켜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 자체는 굉장히 고결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지는, 인간의 행위가 의롭게 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질문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63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선행이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 상급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상급이라는 것, 복, 소위 복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행한 행위가 공로로 여겨져서 그 행위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왜 이 행위가 의미가 없다는 거냐, 지금 그 질문이죠. 근데 답을 굉장히 잘했어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이 행위에 대한 복을 주신다고 할 때 그 복마저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이랑 같은 맥락이죠. 우리의 행위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복을 받을 만한 행위는 아닌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을 받을 만한 행위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것을 복을 받을 만한 행위로 간주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된 거랑 똑같죠? 그렇게 여겨주시고 간주해 주시는 것. 그래서 여기서 단문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우리가 받는 복도 은혜다,
우리의 행위가 공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받아야 될, 당연히 받아야 될 그 무엇을 받는 거 아니다,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복을 받는 것도 그 행위를 보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 뭐 오케이 완전한 것으로 여겨줄게 하면서 은혜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 기독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호 중에 하나가 이신득구 이행득상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 이행득상은 조심해서 정교하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신득구는 100%,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의 보장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믿으면 예외 없이 무조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행득상, 무엇을 행했다고 해서 100% 상을 주겠다는 약속은 성경에 없어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행위를 공로로 여겨주셔서 은혜로 상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행위를 잘 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을 주시는 그런 약속은 성경에 없습니다. 100% 약속은 이신득구밖에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과 사상이 성경에 등장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자비와 부성애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하고 종교적인 행위든 도덕적인 행위든 열심히 하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행해서 다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부성애에 호소하는 게 맞습니다. 마치 나 이렇게 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이 있나요? 나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복을 못 받나요?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성경적인 자세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 이만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복을 좀 내려주세요. 아버지 부성애를 발휘해 주세요. 이게 맞습니다. 성경에 이런 개념은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신자들에게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존재, 그런 분으로 성경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행득상을 조심해서 이해하셔야 되고 상과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랄 때는 마치 무슨 해놓은 걸 받는 보상받는다는 자세가 아니고 자비와 부성애에 호소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 마치 복받기, 이 땅에서 복만 받기 위해서 성경에서 요구한 행위들을 잔뜩 한다면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같은 맥락의 질문이 이어지네요. 64문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데 무관심해지고 삶을 악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선한 일, 진정한 의미의 선행이라는 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동기,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 앞에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그런 동기보다 더 강력한 진짜 동기, 사람이 선행을 할 수 있는 진짜 동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감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안도감, 이것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그 평강, 그리고 그 감사와 자원의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 그게 진짜 가치 있고 더 강력한 동기를 인간에게 유발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직신학으로 정리하자면 인간이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그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수단으로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이 올 때 선행 행위가 같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믿음만 작용을 하지만 믿음과 함께 선행이 같이 오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칭의라는 결과도 나오고 성화, 거룩한 행동, 선행이라는 결과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같은 사람은 이쪽 면을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반드시 같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게 안 보이면 그 믿음은 미흡한 믿음이라거나 좀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가짜,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또 그렇게 믿음을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을 강조했던 칼빈도 기독교 강요 상권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행위는 구원의 제2의 원인 또는 하급 원인이다.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이나 행위가 인간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면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 토론 문제들 우리 저기 구역원들하고 같이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